2021년 6월 14일 전일 굴치 손맛에 맛들려 또다시 출조를 했다. 이번엔 나름 채비 준비를 해서 집어용 케미를 달고 목줄은 와이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굴치 낚시라 와이어는 사용치 않았다. 본인의 경험으론 이 집안에서 3지 이하는 와이어 없이도 갈치 이빨에 목줄이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잡아냈었다. 지그헤드는 전일 0.8g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1g을 사용해본다. 0.2g 차이인데도 캐스팅 비거리가 늘어난다. 히트, 오늘 첫 번째 입질. 첫 캐스팅에 첫 입질이 들어왔다. 초반 분위기 좋다. 길다란 오종이라서 그런지 초반 손맛이 꾹꾹 처박는 게 힘이 좋다. 볼락과는 조금 색다른 손맛. 끈적한 느낌에 툭툭 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 손맛을 뭐라 해야 되나. 잘피가 걸려서 딸려오는데 잘피가 살아서 요동을 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길다란 식물이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굴치라고. 생긴 것도 굴, 손맛도 약간 굴 같은 느낌. 굴치. 어느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관찰력, 어휘력이 대단한 사람인 듯하다. 또 입질 들어왔다. 초반엔 무겁게 느껴지다가 딸려오면서 힘이 빠졌는지 수면과 가까워질수록 가벼운 느낌. 오염차 두 마리 추가해. 은색빛이 딴딱딴딱 이쁜 굴치. 이렇게 가늘게 가는 굴치 손맛도 재밌는데 오지 육지되는 갈치 손맛은 얼마나 좋을까. 자, 내 칼 받아라. 다른 어종보다 숏바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굴치로 이 숏바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숏바이트를 히트로 상승시키는 방법만 알아낸다면 더 많은 마리수 조과를 보일 것인데 떠드는 사이에 한 마리 또 히트시키고 열심히 랜딩.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지게 요동치는 녀석. 어이쿠, 떨어져 버렸네. 야 이놈아, 힘 빼지 마라. 손맛만 보고 이 아저씨가 다 살려줄 테니까. 굴치들이 내 채비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많이들 대가고 가구나. 그래, 한창 성장기 땐 먹을 것이 무지 땡이. 이 아저씨도 성장기를 지내봐서 다. 색깔이 참 좋고 살은 역시 이렇게 눈빛에 눈이 부실 정도로 잘 갈아야 돼. 오늘 촬영은 1시간만 촬영해도 10분짜리 영상 충분히 뽑아낼 듯하다. 조기 퇴근 가능하다. 아싸, 신난다. 입질 왔다. 그런데 말이다. 너네들이 너무 잘 잡혀줘도 조기 퇴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지.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잡아내 봐야겠다. 잘 잡힐 때 이것저것 다 해보자. 백색 집어 등으로 풀치들을 꼬셔본다. 영상엔 안 나오지만 집어 등을 비추자 불빛 주위로 풀치떼들이 모인다. 장난치다가 틀렸다. 빛 안에서 웜으로 꼬셔보는 중. 한 마리가 강아지처럼 웜을 보고
쫄쫄 따라온다. 촬영을 위해 기특시킨 놈으로 또 장난치다가 흘려버린다. 장난 그만하고 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본다. 저 멀리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캐스팅해본다. 쉿바이. 간보다가 드디어 히트된 풀치. 여긴 풀치밭이구나. 완전 잡초가 막 자라듯이 풀치가 박을 박을. 여긴 풀밭이구나. 없는 곳이 없어. 눈부시다, 눈부시. 야밤에 선글라스 쓰고 낚시해야 될 풀. 그러나 저러나 다 올라와서 하늘터리에서 떨어진다. 지그헤드에 트리플훅을 달아야 하나? 아니면 지그헤드 무게와 크기를 바꿔야 하나? 다 잡아놓고 떨어지는 걸 보니 아마도 이 문제로 쇼바이트가 많이 일어나는 듯하다. 요것 봐라. 올라와서 몇 번 털어버리면 빠져버린다. 주둥이 자체가 새부리처럼 얇고 뾰족해서 포기야 묻히게 되지 않는 듯하다. 조금 더 큰 지그헤드를 써야 될 듯하다. 아니면 트리플 훅을 달아서 근처만 오더라도 숭어 훌치기처럼 재수 없는 녀석들이 걸려버리게. 다음 출조 땐 채비를 생각했던 대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놈은 안 떨어지네. 어쩌다가 야무딱지게 지그헤드에 걸린 훌치. 장소를 약간 이동해 가로등 불빛이 휘영청 밝은 곳에서 낚시를 해본다. 킷. 아, 빠져버렸다. 툭치는 숏바이. 너무 밝은 곳이라 예민해서 후킹이 안 되는 것이다. 연안가 잔잔한 고깃대들이 바글바글 거린다. 저거 잡아먹으러 큰갈치들이 연안에 안 붙으려나. 계속적인 숏바이트. 숏바이트로 놓친 녀석만 잡았어도 이곳에서 10분 동안 7마리 정도는 될 듯. 이게 갈치 새끼들이 예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채비 문제인 듯. 입질이지만 간만 보고 달아난 꿀치. 이번엔 제대로 걸었다. 수면으로 나오자마자 떨어져 버렸다. 꿀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 간당간당하게 히트되어 올라온다. 조마조마한 낚시. 히트된 후 쪼우는 맛이 있다. 또다시 들어온 빛. 야무딱지게 후킹이 된 듯하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모른다.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 잡힌 거다. 나왔다. 아직까지는 내 손 밖에 있는 놈. 이제 확실히 잡았다. 몸은 이쁘지만 얼굴은 못생기고 무섭다. 낚시 막바지. 처음 낚시하던 곳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해야겠다.
다음 출조된 지그헤드랑 웜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키워바이트를 이것저것 채비를 다 사용해보며 히트 성공 비율을 더 높여봐야겠다. 오늘의 마지막 입지. 씨알 작을 때 갈치루어 기술을 제대로 습득해놓자. 그래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갈치루어 시즌이 시작되면 습득한 기술로 갈치들을 완전히 타작해버리게 말이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계획을 나름 세워보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명언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명언대로 안 돼야 될 텐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가지고들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